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요? 네. 그래서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요. 아, 사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김이담이요. 김이담 씨요? 네네. 영어로 적을게요. 아, 네. 2까지만 영어로.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대출 받아야 돼서 사인이 필요한데. 아, 대출 받으셨어요? 네. 아, 얼마 정도? 뭐, 한, 3천? 3천 정도? 제 사인이 필요하신 거죠? 네. 아, 제 통장이랑 뭐 이런 것도 혹시? 다 알아요. 네. 그럼 우선 사인 해드린 다음에. 네, 저희 손 먹고 살잖아요. 다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번도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럼요. 사인을 했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대사 같은 거 적어드릴까요? 주소요? 좋아하시는 대사 있으세요? 아, 대사? 아, 제 주소를 적어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대사, 대사. 대사 적어주세요. 대사 적어드릴게요. 네. 발렌티노 대사 적어주세요. 아, 이담 씨한테 어울리는 대사가 생각났어요. 궁금해요. 난 웃어야 하는데. 아, 왜요? 글쎄요, 좀 짜증이 나는데 웃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난 웃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대출 처리 꼭 되셨으면 좋겠고. 광희 씨도 응원할게요, 계속. 네. 그러면은, 대출, 사인은 됐고요. 대출 꼭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만나요.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아, 이것도 네. 혹시 대출 받는데 쓰이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담 씨 너무 즐겁게 대화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되게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이담 씨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아니요 만나요?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저는 자러 가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